KR 파노라마 뷰어용 플러그인으로 개발한 파노그래퍼 미니맵 울트라 플러그인을 가지고 미니맵을 포함한 파노라마 투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R 파노는 최신 버전인 베타 버전까지 나와 있죠. 1.19 베타 3 버전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일단 제작에 앞서서 미리 소스 파일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파일은 파노그래퍼 맵 울트라 플러그인이고요. 이것은 미니맵을 사용해서 투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미니맵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투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투어는 KR 파노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투어 배치 파일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투어로 만들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모두 선택해서 KR 파노의 V투어 배치 파일에 따로 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투어가 생성되고요. 투어가 생성되면 파노그래퍼 미니맵을 사용해서 미니맵을 포함한 투어형 파노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파노그래퍼에서 만든 미니맵은 특징이 맵을 여러 개 사용해서 여러 개의 맵을 포함한 투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맵의 위치를 몇 가지 위치로 간단하게 좌측 하단이라든지 우측 상단이라든지 좌측 상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맵 자체를 확대 축소할 수 있을 뿐더러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자 이렇게 파노라마가 V2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파일을 KR 파노 그 서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인 투어가 만들어졌고요. 예. 이건 KR 파노의 파노라마를 만드는 기본적인 배치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옵션을 한번 고쳐보죠. 여기서 지금 컨트롤러를 포함한 썸네일 이미지 창이 지금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단 100%로 확대를 해볼게요. 투어로 생성된 그 투어.sma 파일을 에디트 플러스나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그연 파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KR 판으로 만들 때 준비되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사용자들이 맵의 스킨이라든지 컬러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맵의 크기 와이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KR 파노의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맵의 디자인도 몇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HTML 문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ML 문서 열어보면 네, 요 부분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지금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요. 플랫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아이콘이 이런 형식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즈는 840픽셀 정도의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고, 그런 형식의 그 디자인이 바로 플랫이고요. 요걸 제가 플랫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플랫 라이트로.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CAD 파너에서 제공하는 플랫라이트라는 스킨이고요.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살펴보자면 글래스라는 것도 있고요. 플랫은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플랫이니까 봤고요. 플랫라이트가 이제 제가 지금 바꾼 거고, 울트라라이트는 아이콘이 투명한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117은 CAD 파너 1.17 버전, 그러니까 예전 버전의 스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요 글자, 요 문자 그대로 HTML 문서에서 그대로 써주면 그 모양대로 스킨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플랫라이트로 설정을 했고요. 이 플랫라이트 스킨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스킨인데, 지금 이 사이즈가 84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100%로 일단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CAD 파노에서 구성된 스킨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 거기에 CAD 파노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몇 가지 스킨용 HTML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변경한 플랫라이트 부분을, 예, 편집기로 열어보면 여기에 옵션이 별도로 또 있는데요. 예, 이 옵션은 사실은 tour.html 파일에 몇 가지 옵션들하고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파일, 스킨 파일, 스킨 폴더에 들어있는 스킨에 관련된 HTML 파일에서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킨을, 가로 모드를 지금 814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0%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뭔 얘기를, 무슨 옵션인가 하면은 컨트롤 바, 그러니까 썸네일 위에 타이틀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타이틀이 보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얘를 true라고 설정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100%로 컨트롤 바가 생성이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나오지 않았던 타이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플랫라이트 SML 파일에 바로 이 부분과 100% 수정한 부분과 그 다음에 타이틀을 true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바의 지금 위치가 하단에서 지금 20픽셀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얘를 한 10픽셀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랫라이트 스킨의 옵션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는 PC 경우에 10으로 해주고요. 요건 모바일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10으로 해놓고, 모바일도 뭐 10으로 나왔을 때 화면을 더 크게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확인을, 체력 고침에서 확인을 해보면, 컨트롤 바가 10픽셀 정도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0픽셀 정도 내려갔죠. 예, 이런 식으로 모든 CAD 파노의 SM 파일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때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옵션은 이 옵션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그 별도의 어떤 이런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그뭐 컬러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폰트에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옵션에서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CAD 파노에 기본적으로 투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배치 파일을 가지고 생성된 SM 파일을 수정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고쳐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어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버추얼 투어하고 001, 그 다음에 넘어가면 001로 됐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확인을 좀할수 있게끔 각각의 그 파노라마의 이름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은 CAD 파노에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CAD 파노로 VTOR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tour.html 파일, 아까 열었죠. 바로 이게 본체 파일이거든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씬이
이 씬이라는 것은 각각의 파노라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 지금 9개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씬은 001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시면 009까지 9개의 파노라마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그 씬의 타이틀 부분이 있고, 이 타이틀 부분이 각각의 파노라마의 이름이 되는 거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요 버추얼 토어 부분이 대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을 제가 모델 하우스라고 수정을 하고, 모델 하우스라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름을 이제 바꿔 볼게요. 처음에 파노라마가 거실이고요. 거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노라마가 주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노라마가 안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침실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침실 2.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공용 욕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 이렇게 해서 모든 파노라마의 이름, 대제목을 포함해서 상단에 대제목을 포함해서 이름을 다 지어줬으면 저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확인을 해보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주방,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지어졌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캐네파노의 그 투어 만드는 배치 파일로 만든 거고, 이제부터 파노그래퍼 미니맵 울트라 플러그인을 인클루드해서 미니맵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맵을 구성하는 것은 모든 캐파노에서 어떤 SMF 파일, 그 지금 요 제가 만든 야, 그 미니맵 플러그인을 보면 이 안에 SMF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SMF 파일을 불러오면 그는 바로 그 해당 컨텐츠에, 해당 그 VR 컨텐츠에 이 플러그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플러그인이 필요하니까 얘를 복사해갖고,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지금 만들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뷰투어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PGMap Ultra라는 폴더 안에 바로 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인클루드해서. 자, 얘를 인클루드 시키려면은 투어, 그러니까 투어.html 파일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요런 형식이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캐파노의 그 투어 파노라마로 만들 때 본체인 투어.html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을 끌고 오는 VTuber 스킨.html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include라는 명령어가 바로 이런 스킨을 구성한 HTML 파일을 이 안쪽으로 불러와서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이걸 살펴보자면 스킨 폴더에 들어가면 바로 VTuber 스킨.html 파일을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워버리면, 즉 여기서 얘를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를 한번 해보죠. 해보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밑에 하단에 이런 스킨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스킨에 관련된 SM 파일을 불러오지 않게끔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파노라마만 있고 스킨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킨에 관련된 SM 파일을 불러오는 게 바로 인클루드라는 거고요.
제가 만든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맵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이제 써 있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은 자, 파노그래프 울트라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노그래프 울트라.sma 파일을 불러오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자, 폴더 그 다음에 sma 파일 이름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이브 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맵 창이 새로 고침을 해보면 맵을 형성하기 위한 창이 좌측 하단에 박스가 이렇게 뜰 겁니다. 제가 그몇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니맵에 대한 그 옵션들의 기본적인 설정 값을 그대로 놔두고 쓰게 되면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지가 없죠. 맵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지금 못 부르고 있는데, 자, 지도를 불러올 수 있게끔 맵을 해당 위치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준비되어 있는 맵이, 자, 미니맵 사진에 보면은 맵이 이렇게 몇 가, 두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투어를, 예를 들어서 타입, 그러니까 9개의 파노라마지만은 미니맵을 1개를 사용하는, 여러 개를 사용해서,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모델하우스에, 24평형, 30몇 평형, 평수대로, 이렇게 각각의 미니맵을 사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상, 맵을 하나만 가지고, 한 타입의 파노라마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피지맵 울트라라는 폴더 안에, 물론 이제 맵은 새 폴더로 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도 넣어도 되지만은 편의상 이 안에다가 제가 만든 플러그인 그 피지맵 울트라라는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 맵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맵이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맵을 불러올 수 있는 주소만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주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파노그래프 맵 울트라의 본체에다가는 pgmap ultra.sm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편집기로 열어보면 거기에 무수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옵션을 아무 변경 없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맵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맵이 지금 두 개가 돼 있는데 내가 사용할 맵은 지금 한 개니까 밑에 건 하나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삭제해 버리고 자, 맵 이름은 아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원하는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맵은 맵 이름은 나중에 투어.sm 파일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씬마다 내가 만약에 씬이 9개가 있고 그 씬이 하나의 맵을 동일한 맵을 쓴다. 그러면 그 씬마다 맵 이름을 요 이름을 각각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넘어갈 때 맵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맵이 두 개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타입에 해당되는 씬들은 맵 이름을 또 맵2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에서 맵을 하나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맵 이름을 간단하게 맵 1으로 줘놓고요. 요 부분이 맵을 끌고 오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SMM, pgmap ultra.sm 파일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가 있으면 그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같은 위치에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디렉터리가 필요 없이 바로 맵의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즉, 지금 맵이 요거죠. 이 맵이 지금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맵 주소는 맵 01. 파일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버튼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맵을 일단 다 설정을 하고 맵을 갖다 놨으면 얘를 이제 저장해서 저장해서 다시 한번 리노드를 시켜보면 맵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네, 맵이 근데 안 들어왔죠. 예. 사실은 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맵이 들어와 있는데 왜냐면 아까는 맵을 불러오고 온다는 문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문구가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 어딘가에 맵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왜 맵이 왜안 나타나냐면은 맵은 들어왔지만은 그 맵이 사용될 씬이 어딘 곳이냐. 그래서 씬에서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맵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맵을 사용하는데 나는 이 맵을 어느 파노라마에다가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tour.sma 파일에 각각의 씬마다 씬에다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씬에 뒤에다가 그러니까 썸네일 이미지 뒤에다가 맵 입고로 땡땡 맵 입고로 땡땡 아까 맵 1이었나요? 아, M1이었나요? M1? 예, M1로. 예. 자, 아까 보면 맵 이름이 M1이었죠. 예, 그래서 신 파라미터 안에 맵 입고로 M1. 예, 그러면 이 신은 예, 그맵 이름을 갖고 있는 맵넴 1을 갖고 있는 요 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맵이 사실은 이 신에만 쓰는 건 아니죠. 그쵸? 예. 맵이, 여기 보시면 전체 이제 9개의 파노라마가 이 맵을 쓰이는 거니까, 9개의 파노라마다 똑같이 맵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만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예. 그래놓고는 이제 리노드를 시켜보면, 맵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쵸? 예. 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맵은 들어와있지만 맵 안에 이제 스팟이 안 들어와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스팟을 형성하는 왜냐면 각각의 씬마다 이게 해당 그 스팟이 들어와있고 파노라마가 이동하면은 그 스팟으로 맵이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씬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맵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쵸? 씬에다가, 이렇게 씬에다가, 예. 맵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죠. 근데 그 다음 씬부터는 맵 이름을 안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예. 아, 물론 이제 맵이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맵이 이제 나타났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핫스팟 작업을, 맵 핫스팟 작업을 하면 됩니다. 웹 핫스팟 작업은 상당히 무척 쉽고요. 예. 대신 쉬운데 대신에 이제 모드를 이 뷰어 모드를 플래시 모드로 바꿔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웹제일 모드 즉 HTML5 모드에서는 컴퓨터의 보안 설정상 복사하고 카피하고 이런 일련의 그 클립보드 사용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 컴퓨터의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웹GL이나 그 HTML5 뷰어를 열게 되면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쉽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플래시 모드로 바꿔야 돼요. 뷰어를. 여기 보면 지금 웹GL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플래시로, 그러니까 뷰어가 플래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HTML 문서, 즉, 이게 이제 문서죠. HTML 문서. 이 문서를 편집기로 열어서, 예, 토스트에서 편집기로 열어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HTML5가 프리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프리퍼라는 것은 인터넷 브라우저나 뭐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브라우저가 열릴 때, 그 브라우저에 가장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또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파노라마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브라우저에 HTML5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HTML5로 불러와지는 거고 만약에 그 브라우저가 오래된 브라우저 예를 들어 인터넷 브라우저 뭐7 7버전이나 8버전과 같이
웹GL이 탑재되어 있는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사실 플래시가 더 강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플래시로 뜨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게끔 하는 게 프리퍼고요. HTML 뷰를 전혀 사용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네버로 뜯는다, 네버. 네버를 하게 되면은 이 파나라마가 구동되어 있을 때 HTML5로 구동을 안 시키고 다른 거, 즉 플래시로 구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하면 그러면 이 뷰어가 자, 플래시 모드로, 이렇게 플래시 모드로, 뜨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플러그인이, 맵, 그, 파노그래퍼 맵 울트라 플러그인이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지금은 퍼블리시, 그러니까 웹에다 퍼블리시 할수 있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에디트 모드로 설정을 변경해야지, 예, 편집할 수 있는 상황, 예, 환경이 됩니다. 요것은 간단합니다. 요것은 이제 에디터 모드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플러그인, 예, 피지맵 플러그인에 지금 본체가 이거라고 그랬죠? 예, 피지맵 울트라 쪽 SMF 파일에 예, 거기에 옵션을 보면 옵션 중에 여기 이제 피지맵 울트라 쪽 SMF 본체인데 제그 파노그래프 울트라 맵에 예, 맵 플러그인의 본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설정에 옵션에 보면 에디터 모드가 펄스로 돼 있죠? 얘를 이제 트루로 네,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놓고 리노드를 해보면 그런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자, 보이지 않았던 뭐 가운데 이런 박스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보면은 네, 잡혀값이 생성이 되고요, 나오고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편집을 할 건데요. 잘 따라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자, 일단 파노라마가 최종된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네, 거실은 네, 테이블 바로 네, 테이블 앞에서 촬영이 된 거죠. 그러면 맵상에서 보면 바로 한이 지점, 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더가 생성이 되면서 핫스팟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추가가 됐지만은 지금 레이더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죠. 지금 그 주방 쪽을 이렇게 가리키면 이 레이더가 주방 쪽을 가리켜야 되는, 이게 지금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TV가 있는 쪽이, TV가 있는 쪽,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를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얘. 예. 그래서, 제 파노그래퍼 울트라 웹의 가장 큰 강점은 좌표값하고 이, 그 레이더의 방향까지 한꺼번에 수정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레이더에 대고서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오른쪽 마우스 거기에 보면 레이더 플러그인 에디트 헤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레이더의 그 방향을 교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열립니다. 예,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자, 그 만약에 이렇게 출입구 쪽에다가 예, 이렇게 해당 것을 갖다 놓으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한 정도 그쵸? 예, 출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레이더가 출입구 쪽을 향해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돌리면 출입구 쪽을 향하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레이더의 좌표값도 설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핫스팟의 위치값도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빨간 아이콘을 예, 핫스팟을 마우스 오버로 해보면 복사하기 그 풍선만 열리죠. 얘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컴퓨터의 클립보드에 여기에 그 설정 값들이, 그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투어를 만들고 있으니까, 씬이 들어있는 파일은 투어.sml 파일이죠. 각각의 씬이 들어있는. 그래서 투어.sml 파일에, 예, 투어.sml 파일에 거실이죠. 거실이니까 바로 이 부분. 예, 아까 지금 맵을 이렇게 막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에다가, 예,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맵 1, 그쵸? 맵 이름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치값, 이게 이제 핫스팟의 위치값이고요. 핫스팟의 위치값이고, 요거는 그 레이더의 방향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쭉 씬마다 입력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걸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파일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리노드를 시켜보면,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레이더가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고요. 지금 거실이죠. 드래그해서 보면은, 방향도, 레이더의 방향도 정확하게 나타나게, 지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자, 맵을 통해서, 저기, 그, 나머지 핫스팟들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거실로 가야 되겠죠? 거실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거실로 이동하려면, 여기서 거실로, 두 번째가 거실이니까, 지금,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죠, 주방. 자, 여기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방은 위치를 보면, 해당 위치를 보면, 싱크대가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클릭하면 핫스팟이 생성됐죠. 만약에 생성된 핫스팟이 잘못 생성했다.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그럼 위치 이동은 안 되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는 요 삭제 버튼. 요걸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내가 여러 개를 했는데 삭제를 점진적으로 하고 싶다. 삭제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된 순서대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 전혀 그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 위치를 했으면 바로 삭제를 하시고요. 했다가 다른 위치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 위치가 다시 수정하고 싶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요거 먼저 걸 앞에 걸 삭제되고 그 다음에 또 삭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하나하나 교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치를 일단 클릭하고 정확하게 마우스를 하면 한뭐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카스파치 이거 클릭이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더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의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더 이걸 하면은 레이더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오죠. 자, 거실 쪽 TV가 이제 좀 편하겠죠, 이렇게. TV 쪽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레이더가 TV 쪽을 향하게. 이게 이제 TV거든요. 이쪽에 한 TV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하기. 얘를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씬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주방.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앞부분에다 이렇게 앞부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뜨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떠야지 안 그러면 그 프레스에는 상관없는데 HTML5 뷰에서는 요런 공란 하나가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붙여넣기 할 때는 바로 이제 JPG가 이렇게 땡땡이 끝나는 분에 마우스 커서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은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란을 제가 클립보드 안에 복사되게끔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란이 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노라마죠. 세 번째 파노라마도 세 번째 파노라마는 이제 안방이 되겠죠. 그럼 안방으로 이동해 봅시다. 안방으로. 안방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안방도 마찬가지로 침대 앞에서 찍었는데요. 얘 위치를 보면은 대충 확인을 뭐 제가 아니까요. 위치는 한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여기서 이제 클릭한 다음에. 그럼 안방이 됐죠. 그래도 이제 입구 쪽. 자, 입구 쪽이. 안방에서 이제 벗어나는 입구 쪽이. 입구에 이제 바로 요거거든요. 요 입구에다가. 요 갖다 놓고. 레이더를 입구 쪽으로 이렇게. 그쵸? 여기 입구 쪽입니다. 이렇게 입구 쪽으로 한 다음에. 복사하기 하고요. 복사하기. 그 다음에 안방이니까 안방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땡땡 다음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는 이제 침실1이죠 그럼 또 침실1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침실1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침실1로 이렇게 이동이 됐죠. 요게 이제 침실1이거든요. 침실1은 요 위치 요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클릭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더값 그렇죠? 잡아주고 복사하기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침실 1이니까 침실 1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침실 이제
2로 넘어가야 되겠지. 침실 2. 침실 2는 침실 2로 이제 이동해서. 자, 침실 2. 그쵸? 침실 2로 이동해서. 침실 2는 바로 요거거든요. 여기. 요 부분인데. 아, 이 가운데 부분에 촬영을 했습니다. 예. 클릭해서 얘도 또 이제 드래그해서 자, 입구 쪽을 이렇게 뭐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얘를 좀 늘려서 늘려서 박스 크기로 가운데를 센터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입구 쪽으로 와야 되니까 입구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문 쪽으로 한 다음에 복사하기. 그 다음에 입구 쪽 했으니까 그 침실이죠. 침실이니까 침실 위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욕실이죠. 자, 부부 욕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일단 부부 욕실도 이동해야 되니까 부부 욕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 욕실이죠. 부부 욕실은 바로 요 부분인데 제가 촬영을 욕실 가운데 요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부부 욕실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레이더를 입구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쪽으로 한 다음에 클릭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또 부부 욕실 쪽에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그다음에 공용 욕실이죠 공용 욕실로 또 이동을 해서 공용 욕실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공용 욕실인데 요 부분에 이 정도 위치 욕실 앞에 욕조가 있는 앞에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하십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문 쪽이 기준이 가장 편하니까 문 쪽으로 해놓고 정확하게 센터를 하고 싶으면 이걸 좀 늘려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문 쪽으로 입구 쪽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얘를 복사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용 욕실이니까 공용 욕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기다가 신 부분에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룹은 맵상에서 어디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고 요 부분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한 다음에 드레스룸으로 가야 되겠죠. 드레스룸으로 이동해야겠죠. 일단 잘못 찍었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드레스룸으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동된 상태에서 드레스룸 쪽에 이제 클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드레스룸은 입구가 여기가 됩니다. 안방으로 나가는 쪽이 이제 입구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안방인데 갖다 놓고 얘 입구를 안방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복사하기 그래 놓고 붙여넣기 자 드레스룸이니까 드레스룸에 이제 붙여넣기 땡땡 바로 뒤에다가 붙여넣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관이죠.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현관 쪽으로 이동하고 현관 쪽으로 이동했으면 또 파노라마가 요게 현관인데 여기 위치에 찍은 겁니다. 클릭한 다음에 현관 쪽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여기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고요. 거실 쪽은 이쪽입니다. 거실. 자, 거실 쪽으로도 해봅시다. 거실 쪽으로. 자, 거실 쪽으로. 거실 쪽. 그러면 얘가 이제 거실 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거실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장 아니 저기 복사 그다음 붙여넣기 얘도 이제 땡땡 다음이죠 붙여넣기 자 그럼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작업이 다 끝났지만 저장하기를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이제 각각의 파노라마들이 확인을 해보죠. 주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주방으로 이동하면, 주방에서 이제 레이더 위치를 보세요. 그쵸? 레이더 위치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자, 안방도 클릭해서 보면 안방도 레이더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 입구 쪽을 보면 입구 쪽을 가리키죠. 그쵸? 정확하게 입구 쪽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쵸? 자, 아까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마 저기 침실 이쪽으로 가면, 레이더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건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방향을 좀 틀게 해서
해놨는데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교정을 해봅시다. 교정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얘를 다시 또 오른쪽 마우스로. 왜냐면 지금 상태가 아직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예. 편집, 얘는 모드가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예. 여기다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얘를 내가 원하는 입구 쪽에다 갖다 놓고, 예. 얘를 드래그 해서, 한 다음에, 예. 복사하기. 그쵸? 그러면 지금 침시 1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침시 1부분에 레이어가 지금 잘못돼서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침시 1. 그러면 씬에서 침시 1이 어떤 거죠? 침시 1이 요 부분이죠. 그쵸? 침시 1. 예. 요 부분에 지금 레이더가 값이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클립보드에는 다 여기 그 뭐냐 PG맵, 울트라맵에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모든 것들이 예. 함께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예,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여기를 이제 다시 저장한 다음에 예, 레이더가 이제 침실 1의 레이더가 정확하게 가리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리노드 시켜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제 레이더가 예, 정확하게 그쵸? 그 입구 쪽으로 레이더의 모양이 입구 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게끔 수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수정도 하고요. 예.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편집기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웹에다 올리면 되는데 왜냐면 편집기 모드가 그 트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 모드 상태에서 웹에다 올리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걸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플러그인에 PG맵 울트라 플러그인에 그 에디트 모드를 원래대로 예, 원래대로 펄스로 바꿔내겠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그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 어? 한번 봐. 잠깐만요. 여기 지금 펄스를 제가 저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저장. 스펠링이 틀려갖고 예. 저장을 해놓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예.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거고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이걸 그냥 웹에다 올리는 것보다는 요즘 파나나마는 플래시보다는 웹GL이 더 강세고요. 앞으로 플래시는 점점 차단되는 분위기고요. 그 플래시가 워낙에 보안 설정이나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워낙에 그좀 불합리하게 많이들 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보안에도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플래시를 좀안 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파나나마를 만들면 웬만하면 처음 구동될 때 웹GL 방식으로 구동되게끔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오류가 나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플래시보다는 웹GL을 떴을 때더 쾌적한 환경에서 뜰수 있는 그러니까 그 KR 파노에서도 웹GL 방식을 더 권장하고 있고요. 웹GL 방식으로 떴을 때더 쾌적하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웹GL 방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좋고요. 웹GL 방식으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컴퓨터에 플래시 그러니까 웹GL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알아서 플래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웹GL 방식으로 뭐 해놨다고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뭐안 뜨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웹GL 방식으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놔야겠죠. 투어증 HTML 문서에서 여기 이제 네버를 했었는데 원래대로 프리퍼로 예. 프리퍼로 고쳐놓고 얘를 저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플래시로 됐는데요. 리노드를 시켜보면 웹GL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예. 서버에다 올리는 거고요. 자, 그 파노그래퍼 맵 울트라의 또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맵을 이렇게 드래그 할수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이렇게 그 파나 하스판마다 썸네일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캐레 파노의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썸네일과 같이 반응형 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은 옵션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옵션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저기 하나에, 그러니까 아파트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타입 뭐 예를 들어서 뭐100뭐 84평형, 84평형을 지금 제가 예제로 했는데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84평형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입 버튼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타입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타입 버튼 하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요것은 이제 빼야 되겠죠. 요걸 또 아니면 요것까지 없애고 싶다. 예?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옵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제가 이제 피지맥 울트라 본체 옵션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예, 요 부분이 바로 아이템 메뉴라고 했죠. 아이템. 예. 요 부분이 지금 아이템 메뉴거든요. 요 메뉴들은 원하는 만큼 자동으로 생성돼 갖고 그러면 생성되면 쭉 따라가면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돼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설정을 보시면 아이템 btn 버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템 btn 넘버 수가 지금 둘 2로 돼 있죠. 예, 내가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입이 하나니까 내가 1로 하면은 그래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보면 메뉴 여기 요거가 아마 빠질 겁니다. 요거 빠졌죠, 그쵸? 예, 이렇게 빠집니다. 만약에 버튼 수를 0으로 설정하면 0으로 설정하면 그러면 나머지 버튼도 버튼이 이제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이 버튼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려서 쓸수 있는데요. 이 버튼은 어떤 때만 쓰냐면은 자, 여기 지금 그 2로 돼 있는데 1로 해놓고요. 자, 그 얘는 사실 그 버튼 한 개면 자, 이 부분이 버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버튼의 와이드 값, 버튼의 하이 값, 그러니까 버튼의 넓이, 버튼의 높이, 그다음에 버튼의 이 좌측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은 이 버튼의 이제 그 기능을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버튼의 디자인 부분이고, 요 부분은 버튼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버튼 타이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거 보면 84AB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의 그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첫 번째 버튼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첫 번째 버튼의 이게 그 기능입니다. 예.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그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타입에 해당하는 첫 번째 파노라마가 링크가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두 번째 파노라마를 내가 거실이 아니라 주방을 링크하고 싶다. 그러면 투어에 보면 지금 투어 씬 네임이 첫 번째 주방 그첫 번째 거실 네임이 지금 0001로 돼 있죠. 얘가 이제 00그 거실이 아니라 주방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씬 002로 002로 얘를 바꾸면 이제 첫 번째 버튼 그 타입 버튼을 클릭하면 주방 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저기 거실 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주방 쪽으로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촬영했는데 타입을 뭐네 타입을 촬영했다. 그걸 내가 하나의 파노라마에다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도 네 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튼도 버튼 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타이틀을 0부터 시작해갖고 0, 타이틀 2, 그다음에 또 이제 늘려서 이거 카피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가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가면서 늘리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0이고 2면 이게 2가 돼야 되겠죠. 2, 그렇죠? 2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링크드 씬도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가면 됩니다. 이름 바꿔야 되겠죠? 다른 타입, 뭐, 타입, 뭐, 예를 들어서 타입, 뭐, 114가 아니라 만약에 224다, 만약에.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버튼이 지금 3개가 들어갔죠?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갔죠? 이 3개를 지금, 3개니까 여기는 3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 버튼들이 쭈룩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릭하면 해당 타입으로 예, 바로 이제 이동하면서 지금 이제 얘는 예, 이동하면서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타입 하나고 했으니까 한 거고요. 지금은 하나로 했기 때문에 예, 버튼이 사실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버튼은 0개로 설정하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돼요. 사실은 이걸 다
지워도 되는 거, 지워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버튼 수를 그냥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버튼 수가 연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굳이 수정을 안 해도,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버튼을 연결로 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나타나지가 않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이런 강점이 있고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델하우스 촬영을 했을 때 타입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타입별로 타입 버튼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할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것도 강점이지만은 또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은 이 CAD 파너에서 에디트 HTML 문서로 핫스팟을 놓고 그 투어형을 편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핫스팟이 나타나게 됐죠. 각각의 이제 내부 핫스팟. 그 내부 핫스팟을 그 만들었을 때 CAD 파너의 기본적인 것은 별로 이렇게 이쁘지가 않고 기능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울트라맵 플러그인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CAD 파너에서 만든 그 내부용 핫스팟들이 예, 좀 보기 좋게 변경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AD 파너에 에디트 투어형 에디트 파일을 실행시켜서 편집을 해야 되겠죠. CAD 파너에 바로 요 파일이죠. 요걸 이제 해서 내부 핫스팟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핫스팟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다가 핫스팟을 넣어보죠. 자, add 핫스팟 한 다음에 그죠? 이걸 드래그해서 그죠?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done 두 번째가 이제 얘가 주방으로 하는 거죠, 그죠? done. 그다음에 이쪽 요 부분이 바로 침실 2가 되겠죠? 침실 2, add 핫스팟. 그리고 여기 침실 2, 이게 이제 침실 2가 됩니다. 그다음에 done 누르고 침실 2가 되니까 예, 침실 2.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예, 투어형 작업을, 우리 주방까지만 해볼게요. 주방까지 가서, 예, 주방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이제 거실이죠. 거실 쪽으로 와야 되니까, add 핫스팟 해서, 얘는 이제 거실이죠. 거실. 돈 시켜놓고, 예, 거실. 거실. 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드는 것은, CAD 파널에서 제공해준 투어형 에디트,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이 되겠죠. 아니, 거실이 아니라 안방.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는 거죠. 여기 안방. add 핫스팟에서 안방 쪽으로 그 다음에 돈 누르고 안방.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핫스팟을 그 CAD 파너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디터라는 그 HTML 문서를 실행시켜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다 끝나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save to라는 걸 해서. 예, 저장 위치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바로 이 위치가 되는데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바로 이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위치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저장 덮어쓰기 하면은 그러면 이제 끄시고요. 끄시고 새로 고침해 보면 자, 핫스팟이 생겼죠? 자, 그래서, 파노그래퍼 울트라맵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또 강점이, 예. 여기 핫스팟이 이렇게, 미러하게 이렇게 바뀌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핫스팟이 미니맵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지금 어느 부분인지, 해당 그 미니맵의 위치가 표기가 되죠. 이렇게, 예. 뽀록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뽀록 튀어나오면서 표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핫스팟 밑에 하단에 원래 KR판에는 없는 이런 그 풍선말이 처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선말은 처음부터 보여지게 되면 어디에서 유리하냐면은 핸드폰에서 볼때 사실 KR판의 기본 세팅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런 그 네이밍이 툴팁이라고 하죠. 이런 풍선말이 나타나게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옵션은 있지만은 애초에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지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툴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은 나는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걸안 쓰고 싶다.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옵션에서 안 보이게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항상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KR판 울트라맵의 옵션에 들어가서 이걸 이 타이틀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의 옵션을 폴스로 해놓으면 그러면 안 보이게 되고 기본적으로 CAD 판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 파노그래프 울트라 맵의 또 하나의 또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뭐몇 가지 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CAD 파노의 투어, 배치 파일 투어로 형성한 vtour. 그러니까 vtour 파일과도 완벽하게 연동이 될뿐 아니라 예, 보시다시피 지금 그 썸네일에 있는 창을 예, 이렇게 올리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같이 올라갑니다. 예, 같이 이게 연동이 되고 썸네일 이미지하고도 그 미니맵이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CAD 파노 vtour 스킨을 안 쓰고 다른 걸 그러니까 자기가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커스텀으로 만들 때도 이 CAD 파노 울트라 맵을 불러들여서 그 본인이 직접 만든 스킨에다가 같이 불러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거의 뭐 어떤 에러나 오류 없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캘파노에서 만든 vtour로 만든 투어용 그 스킨하고도 같이 연동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에다가 별도로 불러와서 예, 거기서 또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스텀으로 만든 스킨이나 자기가 직접 만든 그런 스킨이나 캘 파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vtour 스킨이나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완벽하게 호환돼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얘가 예, 지금 뭐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컨트롤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지만요. 예. 이게 모바일에서는 이런 기능이 구현이 뭐 원활하지가 않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별로 큰 효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모바일에서도 또 완벽하게 예,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거의 매끄럽게 구현되는 게 파노그래퍼 맵 울트라 플러그인의 강점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예, 제가 이제 핸드폰을 PC 쪽으로 열어서 제가 핸드폰 이게 지금 제 핸드폰이거든요. 예, 제 핸드폰에서 지금 제 손가락으로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파노그래퍼 맵 울트라가 이렇게 예, 핸드폰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예, 보는 바와 같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죠? 예, 요 풍선말이 미리 이렇게 뜨기 때문에 예, 보는 사람이 그 핸드폰에서 볼때 어디로 갈지 예, 미리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동을 해보면 예.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맵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고 확대 확대해도 이렇게 됩니다. 확대 그리고 확대한 다음에 여기 그 맵의 확대 버튼 쪽을 확대 버튼 쪽을 다시 드래그하면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핫스팟 쪽으로 맵이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실 쪽으로 하면 거실 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요. 사용자가 다른 데를 보다가 다시 맵 부분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예, 다시 또 원래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자, 확대도 축소도 이제 가능하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썸네일 이미지하고도 또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또 예. 완벽하게 예.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입이 여기는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84 타입뿐만 아니라 114 타입이라고 별도의 또 타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114 타입이 여기거든요. 요 부분인데 114 타입 부분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을 하면은 맵이 자동으로 바뀌죠. 그쵸? 예. 아까 원래 맵은 84 타입 맵은 이 맵이고요. 얘를 114 타입으로 가면은 예, 어딜 가든 간에 예, 114 타입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맵이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맵도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타입 버튼을 눌러도 바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예, 타입 버튼을 눌러도 타입 버튼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가로오기 모드로 한번 볼게요. 가로오기. 자, 가로보기 모드에서도 예. 전혀 무리 없이 동작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제 처음에 뜨는 모바일이나 PC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 그 파노라마가 처음에 뜰때이맵 크기, 이맵 창의 크기도 옵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난좀더 작게 처음에 작게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맵 옵션에서 와이드 값하고 하이 값을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예, 요 사이즈가 맵의 그 사이즈가 지정한 사이즈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저기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쪽으로. 예. 예, 거실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저기 현관 쪽으로. 예,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현관 쪽. 예, 현관. 자, 여기 많이들 이제 그 저기 버튼들이 뭐 네이밍이 돼 있죠. 예, 이 네이밍을 확대하면 겹쳐져 있더라도 이렇게 확대하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 쪽으로 이동해 보면 예. 자,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거 지금은 그 캘파노의 기본적인 스킨을 사용했을 경우에요. 위치가 아니라 다른 걸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예, 그때 모습을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케알파노의 그 스킨을 쓰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내가 만든 스킨을 갖고 쓸 때고, 맵 위치를 상단으로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맵 위치를 하단으로 하고 싶을 때, 예, 이렇게 하단으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스킨을 갖다가 스킨을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걸 불러와서 옵션에서 여러 가지 설정하면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예, 뭐 밑에 이제 버튼들의 위치도 좀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올릴 수도 있고 그걸 그 옵션에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파노 스킨을 쓰는데 아까는 하단에다가 썼지만은 위에다 쓰고 싶다. 그러면 캐나파노 스킨을 쓰면서도 스킨을 쓰면서도 이렇게 캘파노 스킨을 쓰면서도 동시에 그 맵의 위치를 위에 위쪽으로 우측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뷰어 이그그 파노그래퍼 울트라 맵 뷰어를 써서 그 플러그인을 써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아주 그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캘파노 스킨을 쓰던 별도로 자기가 만든 디자인한 그 스킨을 쓰던 간에 옵션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위치라든지 컬러라든지 그걸 별도의 어떤 별도의 파라미터를 프로그래밍 하지 않더라도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건 이제 상용 플러그인이고요. 무료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서요. 구매는 큐익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맵이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맵이 사실은 이게 그 가격도 사실은 살수 있는 가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냐면은 이 맵의 기능들과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이 플러그인인데 예. 자, 요거죠. 이제 제공되는 요 플러그인의 안에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 예. 본체를 열어서 보면 본체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캘파노 스킨이 아니고요. 그 저기
파노그래프 울트라 맵의 기본 본체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에서 값만 변경해지면 뭐 미니맵의 위치라든지 미니맵의 컬러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능 몇 가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옵션만 변경해서 값만 변경해서 쉽게 변경해서 쓸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옵션의 나열을 그 본체에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체 안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배시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배시라는 폴더에 보면은 이 부분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옵션으로 기본적인 그 맵의 옵션에서 이런 옵션에서 왜냐면 이런 옵션들이 기능이 많아지면 그러다 보면 사용자가 내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 변수가 많아지면 옵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옵션들을 다 만들어서 쓰기에는 너무 쓰는 사람이 더 헷갈릴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추려서 만드는 옵션이라 하더라도 옵션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사용자들이 어떤 이 맵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옵션에 들어가야 있지 않아야 됐겠느냐 하는 것들을 추려갖고 추려서 만든 옵션들이고요.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더 나는 또더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옵션에 없는 것들은 여기 디자인 파일에서 이게 이제 디자인 파일에 해당되는 건데 이 디자인 파일 안에서 직접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디자인 부분을 손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파일도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그긴 그렇죠? 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갖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캐나파노의 SML 파라미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서 기본적인 그 디자인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또 맵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을 바꿔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옵션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옵션에서 부족한 부분은 근데 옵션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디자인 파일까지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파라미터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는 바와 같이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만 된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이그 울트라 맵 그의 기본적인 기능들 뭐 맵이 늘어나고 축소하고 클릭하면 다른 파노라마로 넘어가고 그런 어떤 이벤트나 액션에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파일로 구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맵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암호화를 시켜서 그 공개를 안할 겁니다. 왜냐면 잘못 건드리면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걸까지 공개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어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은 복잡한 액션과 어떤 이벤트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안에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구성하는데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구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개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잡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근데 이 부분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뷰어에서 구동하는 액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데 또 요걸 끌고 와서 또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이제 편집 모드. 아까 편집 모드 했었죠. 쉽게 그 맵에 들어가는 핫스팟을 형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또그 편집 모드에 에디트 모드에서 사용되는 액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PG맵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기능적인 건데요. 기능에서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도 별도로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그만큼 또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옵션도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저기 그 캐파노용으로 개발한 파노그래퍼 울트라 맵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